오늘은 롤토체스를 했다. 시즌6에 와선 용병 중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해보기로 했다. 아군의 마나를 채워주는 학자나 8 비전 마법사도 해보고 싶었다. 비전 마법사 경호대가 나왔지만 특성의 고서에서 시너지 4개를 보고 거기서 골라보기로 했다. 은근 용병을 기대했던 것을 숨길 수 없었다. 실력 신가로 기계용 전체 공포 맛보기를 할까 했지만 비전 마법사를 골라 워윅에게 줘서 워윅 평타 체력 퍼센트 데미지의 수치를 아주 올려보기로 했다. 아예 용병이 나와줬어야 했는데였다. 이번 판은 운명이 엇갈렸나 보다였다. 신지드 2성을 만들었다. 일단 2성이 붙은 녀석과 갱플로 돈을 벌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리 녹록치 않았다. 직스 2성을 만들었다. 그런데 퀸까지 나왔으니 일단 3용병을 맞췄다. 50원 모으고 6맵에서 워익 찾을 때까지 연패 용병으로 가는 것 나쁘지 않았다. 워윅 뒤집개를 먹었다. 워윅 뒤집개를 먹어 신난 나머지 5렙을 찍고 워윅을 넣었다. 그런데 상대는 너무 노골적인 각하극해 일성들이었다. 설마 여길 만나겠어 였는데 바로 만났다. 그렇게 연패는 끝이 났다. 일단 갱플에게 비전 마법사를 줬다. 갱플도 주문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 것이었다. 역시 기대에 보답하는 갱플랭크였다. 다시 신지드 2성을 만들었다. 갱플 페어에 스웨인이 나와 넣어줬다. 성배를 만들었다. 이 비전 1성 워익의 데미지는 체력의 8%였다. 마지막에 태블망까지 만들어버리며 연승의 의지를 보인 1등 녀석이었다. 6렙을 찍었다. 4 비전 마법사를 맞췄다. 벌써 딘거 2성이라 너무 강해 강해였다. 두 번째 증강이었다. 이거 비전 마법사한테 적용되는 것 같은데 뭐지였다. 뭔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 나오지 않았지만 평타의 주문력이 묻어 마법 피해를 추가로 입히는 증강으로 지금 내가 하려는 비전 마법사 워윅과 안성 맞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백스가 나와 넣어주고 스웨인 2성을 만들었다. 아직은 스웨인이 2성이라 이 녀석이 가장 강했다. 워윅도 어서 2성이 되길 바랐다. 조끼를 먹었다. 스웨인만 술술 나왔다. 하필 용발을 만드는 상대였다. 이것은 나에게 그리 좋지 않았다. 갱플을 팔고 워윅 2성을 만들었다. 워윅에게 비전 마법사를 줬다. 스웨인 2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성배를 주고 스웨인이나 한 마리 더 넣었다. 워윅에 들어가 있는 뒤집개가 불편하겠지만 도전자나 화학공학 또는 비전 마법사를 하나 더 만들어도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렇게 가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역시 아직 워윅의 체력 퍼댐은 미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퀸 2성을 만들었다. 노란색 구슬은 뭐지였는데 특성의 고서가 나왔다. 아이고 여기선 용병이 나왔다. 첫 번째 증강에서 용병이 나왔다면 첫 크립에서 갱플이 나왔으니 이거 연패 용병에 7용병까지 아주 웅장해질 수 있었지만 미련은 버리고 도전자를 골랐다. 직스 2성을 만들었다. 워윅 2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백스 특패 2성을 만들었다. 6 비전 마법사를 맞췄다. 이제는 체력 19%였다. 이제 워윅 단 두 마리 남았다. 일단 도전자를 직스에게 주고 나니 벌써 워윅이 죽었다. 현재 아이템이 장갑 두 개에 대검이 있으니까 지팡이만 있으면 인피 복원이었다. 스웨인 3성을 만들었다.
워윅이 이렇게 술술 나와줘야 하는데였다. 이 체력 퍼뎁을 늘리는 워윅을 할 때 적어도 상대 중에 한 명은 난동군을 가졌으면 좋겠다였다. 그런데 아주 좋게도 현재 1등이 난동군이었다. 상대 증강도 모두 난동군 쪽으로 골랐으니 끝까지 난동군을 유지할 것 같았다. 삼성 워윅이 시원하게 긁어주는 장면을 기대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곡궁을 먹었다. 말자 이성을 만들었다. 4연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요들 상대는 굉장히 강해 보였다. 딩거의 아이템이 굉장히 적절했다. 이제는 이 상대가 당분간 연승을 이어나갈 것 같았다. 이번엔 반짝이는 증강이었다. 신병이 확실히 좋긴 했다. 하지만 품격있는 쇼핑을 골라 8렙에서 빅토르와 카이사를 찾아보기로 했다. 7렙에 워윅이 나올 확률이 조금 줄어드는 게 살짝 걱정이었는데 이건 완전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워윅 삼성을 만들었다. 이제는 체력이 29%였다. 점점 더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뭐지였다. 상대는 7렙인데 빅토르 2성의 풀템이었다. 이걸 이기기는 매우 힘들어 보였다. 역시나 레이저는 매우 매서웠다. 도전자를 만들었다. 지팡이가 나와야 인피 복원인데 아주 좋았다. 백스의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7렙을 찍고 워윅에게 인피 복원을 줬다. 퀸을 넣고 럭스에게 도전자를 줘서 4도전자를 맞췄다. 이제는 체력의 31%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간과한 것은 스킬의 데미지는 상대 현재 체력의 퍼센트였다. 상대가 체력이 많을 때 데미지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일단 8비전까지 맞춰보고 얼마나 더 데미지가 들어가는지 보기로 했다. 계속해서 마법사들을 모아줬다. 역시나 가장 궁금했던 체력 퍼뎀을 올린 워윅으로 체력을 올리는 난동군을 상대하면 어떨까였다. 꽤나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이 워모그 문도까지 그냥 녹여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체력 퍼센트 데미지이기 때문에 딸피가 됐을 땐 아군들과 함께 빨리 막타를 치고 다른 녀석을 긁어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상대는 다시 빅토르 2성과 만났다. 아무리 초밥에서 빅토르를 먹었다 해도 7렙에서 2성은 선 넘었지였다. 우리는 모두 쓸려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비전 마법사를 먹었다. 럭스 이성을 만들었다. 세라핀을 넣었다. 워윅의 데미지 20% 추가였다. 세라핀에게 도전자까지 줬다. 어느새 매우 반짝반짝해진 요들이었다. 나와 백스가 겹친 것을 보고 아주 원망하고 있을 것 같았다. 역시나 우려했던 점이었다. 시작하자마자 워윅이 뽀삐를 삭제했지만 CC기에 걸리며 자기도 삭제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백스가 하나 남았다. 8렙을 찍었다. 8비전 마법사를 맞추고 카이사가 나와 넣어줬다. 비전 카이사를 만들었다. 도전자는 말자에게 줘 8비전 4도전자를 맞췄다. 그러자 현재 체력의 34%였다. 거기다 치명타 185%, 거기다 주문 칼날의 효과로 평타에 마법 추가 데미지까지 있었다. 평타 하나하나에 몰빵한 워윅이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괜히 앞으로 갔다가 캐틀의 스킬에 사고를 당해버렸다.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이겼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였다. 정손이 나왔다. 빅토르가 나와 넣어줬다. 이코는 못 참지었다. 카이사 2성을 만들었다. 이코를 써서 백스 3성을 만들었다. 정소는 카이사에게 줬다. 상대는 난동군이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아주 내가 원하던 그림이었다.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부담스럽던 난동군이 이리 나약해 보였던 적이 있었나 싶었다. 굉장히 시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요들의 앞라인도 충분히 녹여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잔나가 밀치고 하면서 워윅이 정신을 못 차렸다. 8비전에 4도전자를 맞춰도 요들에게 안 되려나 했다. 근데 이건 사실 스웨인 덱이었으려나 했다. 이제는 1대1이었다.
확실히 앞라인을 워윅이 자르는 것까진 좋았다. 그러고 나면 꼭 잔나가 밀치고 워윅이 죽는 것 또한 마찬가지였다. 뭐 아무튼 워윅 캐리였다. 워윅이 앞라인을 뚫어야 하기에 내가 덤블조끼를 먹어야 했지만 상대는 덤블조끼를 먹을 생각이 없었나? 이러면 나는 화학공학을 먹었어야 했는데였다. 빅토르라도 이성을 노렸다. 나와주진 않았는데 하필 상대 도장에서 덤블조끼가 나왔다. 왓더뻑이었다. 안 그래도 이젠 상대가 베이가 이성이라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황인데 앞라인을 역시 수월하게 뚫어내지 못했다. 그래도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해볼 수 있던 것에 감사함을 느끼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